연합회님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. 그러나 네, 오늘 짧게 할 겁니다. 자, 질문이 많지 않아요. 이제 거의 비슷한 질문들 많이 소개해가지고요.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, 미용업을 하고 있는 분께서 미용업인 저희도 스타트업 창업이 가능한지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미용업은 융자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제한업종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. 운영자금 물론 창업지원 융자 자금을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는 모델,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정보통신 접목할 수 있다면 1년 최대 1.5억까지 무담보 무이자 무상한 조건으로 중기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출연금을, 그러니까 지원자금 받을 수 있는 R&D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.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과제고요. 제가 아는 지인이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, 그분이 이걸 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급해서 시간이 급해서 진행을 못했어요.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정이 이런 거죠. 미용실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거죠. 어플로 뭐 예약 시스템을 추가한다거나 뭐 두피케어 관리 시스템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이런 서비스를 좀 개선하는 걸로 해서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으로 해서 1년에 최대 1.5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미용실은 융자는 안 된대요. 융자는. 참고하세요. 근데 당당님, 식당은 융자 가능한가요? 예. 어플에 예약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. 두 번째 질문은요, 회사에서 메인비즈, 이노비즈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, 이와 같은 확인서가 기보에서 보증서, 이런 확인서가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유리한가요? 예. 음식업 융자 된답니다. 네. 술만 안 파면 됩니다. 떡볶이집에서 술은 팔지 않겠죠? 떡볶이집에서 콜라만 팝니다. 콜라 음료만 팔죠. 예. 기보의 기술평가 심사에서는요, 보증심사에서는 메인비즈와 이노비즈 인증서가 있으면 가점에 도움이 된답니다. 하지만 융자는요, 융자는 결국 중요한 건 보증한도입니다. 보증한도가, 보증한도 산출공식은 전년도 매출액의 25%에서 기보증잔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한도입니다. 그래서 한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. 한도가 있으면 보증이 돼요. 그래서 대출이나 보증심사의 주요 심사 항목은 재무현황과 BGM현황, 그리고 대표자,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. 다음 질문은요, 기본화 신보를 통해서 동시에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을 하셨네요. 최근에 개인들 대출 받을 때 한도가 안 나오는 분들 때문에 이제 대출을 동시 진행하는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런 걸 보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. 기보와 신보를 동시에 진행해서 보증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이유는 기보된 신분은 당해 보증서를 받으면 당해년도는 중복보증이 인정이 돼서 추가 보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. 라고 하는데요. 이제 대출하는 캐피탈들 이런 게 드란가 봐요. 그래서 캐피탈 같은 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보니까. 역시 보증서는 보증 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. 앞에랑 똑같은 얘기를 또 하네요. 예. 기보와 신보, 이번에는 기보 신보 질문이 많았어요. 중복 발급은 안 된다고 하는데, 그러면 다른 데 발급은 가능한가요? 네,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. 해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.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지나면 보증이 가능하다 합니다. 물론 한도가 가능할 때 얘기겠죠. 중복 발급은 안 되지만 한도가 있을 경우는 6개월 지나면 다른 해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. 오늘 무엇인지 물어보세요. 여기까지고요. 짜잔! 드디어 올라왔어요! 드디어! 네. 막간홍보 시간입니다. 큐피닷컴에 드디어 향수가 올라왔습니다. 향수가.
그것도 세 가지나 올라왔어요. 세 가지 향수나. 사실 저는 향수 잘 몰라요. 저는 오로지 차에다가 페브리즈 갖고 다녀요. 페브리즈. 남자들에게 제일 좋은 향수는 페브리즈. 근데 큐피닷컴은 여성용 향수가 세 종류가 올라왔습니다. 일단 베네티 엔느라는 이 사진 속에 있는 제품 하나 올라와 있고요. 또 하나는 디플로메이트라고 하는 또 향수가 올라와 있고요. 세 번째는 크리스탄 디올 자도르라고 하는 향수가 올라와 있는데요. 그 아시겠지만 큐피닷컴은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안 올려줘요.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그 담당 팀장님께서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제일 싸게, 그러니까 저희가 이 향수 업체한테 받은 제품은 한 20가지 정도 제품 받았는데 인터넷 최저가인 세 가지만 딱 올린 겁니다. 인터넷 어디서도 저희 큐피닷컴보다 싸게 살 수 없어요. 가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큐피닷컴 들어오시면 향수 검색하시면 딱 세 개 나옵니다. 향수가 비싸더라고요. 페브리진 싼데.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싸게 살 수 있어요.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. 마지막, 벌써 마지막 코너네요. 추천과제입니다. 추천과제. 예.